안녕하세요. 펍지 배틀그라운드의 인게임 PD 김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웃게임 PD 김상균입니다. 작년 이맘때쯤에도 6주년을 맞아 개발 로드맵을 공유했던 것 같은데요. 2024년에도 저희 개발팀이 준비하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소개하게 되어 기쁩니다. 먼저 인게임에서는 올해 두 가지의 방향성 안에서 개발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는 다채로운 경험입니다. 2023년은 배틀로얄이라는 근본적인 경험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진입 장벽을 낮추고 고착화된 플레이 방식은 바꾸고 싶었는데요. 한두 개의 콘텐츠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오히려 펍지의 핵심 게임성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2024년은 게임을 무작정 쉽게 새롭게 만들기보다는 여러분이 다양한 지점에서 다양한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반복되는 플레이 속에서도 모두가 저마다의 스토리를 완성하고 게임을 지속하는 동기를 얻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라이브 서비스 고도화입니다. 2017년 얼리 액세스 런칭 이후 저희 개발팀은 끊임없이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것에 집중해왔습니다. 새로운 콘텐츠들도 물론 준비되고 있으나 올해는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짜임새 있는 게임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2024년에는 아웃게임에서도 다채로운 플레이 경험과 라이브 서비스 고도화라는 동일한 목표 아래 플레이어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해 주신 두 가지 큰 방향성 아래에 준비되고 있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채로운 플레이 경험 측면에서는 기존의 치킨을 향한 긴 여정 중 초중반에도 유저들에게 플레이 긴장감을 더해줄 수 있는 신규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배틀로얄의 최종 목표는 유지하되 새로운 경쟁 요소로 준비되고 있는 시스템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새로운 컨텐츠 이야기에는 콜라보레이션과 스킨에 대한 내용도 빠질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익숙하면서도 가치 높은 IP와 새로운 스킨 상품 형태도 준비하고 있으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 라이브 서비스 고도화 측면입니다. 2023년에 처음 여러분에게 플랜을 선보였고 플레이어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만 아직은 즐길 거리가 부족하다라는 플레이어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2024년에는 클랜 안에서 더욱 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다채로운 콘텐츠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업데이트가 준비되고 있으니 2024년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직접 개발을 담당해주고 계신 개발자분들에게 직접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펍지만의 다채로운 경험으로는 월드 업데이트를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올해는 파괴 가능한 월드를 선보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건물에 문을 부수고 그 틈새로 수류탄을 던지는 것처럼 월드와 상호작용할 수 있다면 더욱 다양한 전략 전술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형 진물을 파괴함으로써 은 엄폐를 직접 만들거나 교전 우위를 점하고 이동 동선을 단축하는 일들을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다방면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가오는 4월 업데이트에서 부분적으로나마 이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월드에 변주를 주어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는 것도 올해의 과제입니다. 당장 3월 13일부터 만나보실 수 있는 7주년 기념 에란겔이 좋은 예시가 될 텐데요. 이처럼 게임 플레이 경험은 그대로 유지하되 시즌, 콜라보레이션, 모드에 맞는 기믹이나 오브젝트를 추가하여 상호작용하는 월드를 만들고자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건플레이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총기 다양화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메타의 변화를 많이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기존 AR이나 DMR 같은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총기의 위상은 유지하되 기주류 총기군이나 외면받고 있는 일부 총기들의 사용성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또한 매 2개월마다 건플레이와 총기 밸런스 업데이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더 빠른 이터레이션을 통해 밸런스적인 문제를 제거하고 안정적인 총기 생태계를 키워나가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또한 변화가 잦은 만큼 유저분들의 메타 적응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가올 3월 13일 28.2 업데이트에서는 아케이드를 통해 SMG 전체의 리밸런스를 실험적으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총기 메타를 변화시키고 순환시키는 것도 중요한 목표이지만 건플레이는 게임의 근간이 되는 영역이기에 무게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업데이트를 할 것입니다. 큰 변화가 일반 매치에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플레이어들이 먼저 테스트하는 과정을 거칠 텐데요.
테스트 서버보다는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아케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여러 지역 그리고 여러 성향의 플레이어들의 목소리를 고려하고 내부적으로도 충분한 분석을 거쳐서 잘 다듬어진 건플레이를 라이브에 업데이트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건플레이에서는 메타 변화에 있어서 여러분들과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최근 2월 진행된 산탄총 너프와 같이 커뮤니티가 바래왔던 업데이트도 있으며 꾸준히 의견을 주시는 스카나 AKM의 버프 그리고 OP총기에 대한 조정도 예정되어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면 좋겠네요. 건플레이 일어나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그 배경과 맥락을 여러분들과 투명하고 꾸준히 공유해서 납득할 수 있는 라이브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인게임 세션 경험을 확장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업기, 차량 태우기, 위상 낙하산 등을 통해 플레이어들이 액션의 다양화에 대한 갈증이 많음을 느꼈습니다. 2월 업데이트를 통해 선보인 차량 파쿠르, 협동 파쿠르 이외에도 액션 위주의 컨텐츠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정 맵들에 있는 짚라인을 포터블한 형태로 만들어도 적당한 제약만 있다면 재밌지 않을까 하여 고민 중에 있습니다. 교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아이템보다는 배틀로얄이라는 장르의 색깔에 맞는 이동, 파밍과 같이 생존을 도울 수 있는 아이템들을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차량 수리 키트와 같은 유형의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일반적인 월드스폰 아이템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배틀로얄보다는 캐주얼한 경험을 위해 찾아주시는 모드도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작년 할로윈에 선보였던 PVE 모드인 굶주린 자들은 개인 교전에서 받았던 서러움과 허탈감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피드백을 받았었습니다. 이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새로운 업데이트를 제공하여 TDM, IBR과 같이 지속 가능한 모드로 포지셔닝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기다려주시는 판타지 배틀로얄 역시 올해 부활하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에는 여러분들의 게임 플레이에 새로운 목표와 긴장감을 더해줄 다채로운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에서는 최후의 1인이 되어 치킨을 먹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플레이어들이 모두 체감하시듯 최후의 치킨까지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저 또한 때로는 그 과정이 너무 길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새롭게 준비되고 있는 이 시스템은 이러한 플레이어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시스템입니다. 바로 매치에 같이 진입한 우리 팀과 다른 팀이 점수를 획득하고 이를 통해 경쟁하는 시스템입니다. 각자의 팀이 킬과 순위로 점수를 획득하고 획득한 점수는 두 팀의 실시간으로 공유됩니다. 두 팀이 모두 매치를 종료한 시점에 획득한 점수를 통해 두 팀 중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는 시스템입니다. 승리를 얻어낸 팀은 다음 매치에서 연승에 도전하며 나만의 스쿼드 연승 기록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시스템은 최초에 원하는 플레이어들이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 너무 큰 부담은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물론 연승에 따른 다양한 보상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배틀로얄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최후의 목적은 변함없이 치킨이지만 치킨을 향해 가는 긴 과정을 플레이어들이 좀 더 즐겨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2022년의 맥라렌, 작년인 2023년에는 애스턴 마틴과의 IP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플레이어들이 새로운 재미를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콜라보레이션은 익숙해진 플레이 환경에 신선하고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는 중요한 콘텐츠 중 하나입니다. 플레이어들이 커뮤니티에서 이야기해주시는 IP 콜라보레이션에 대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항상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두 번의 특별한 차량 IP 콜라보레이션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손꼽아 기다리시던 IP와 함께 다양한 부가 기능도 준비 중인 만큼 더욱 실감나는 시각적 효과와 커스터마이즈 경험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번 콜라보레이션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추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열정에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흥미로운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2023년은 성장형 무기에 대한 여러분의 큰 관심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이에 저희 개발팀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고 더 나은 경험을 드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들로부터 받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고민한 결과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다양한 무기군에서 다양한 형태로 성장형 스킨을 출시하는 것입니다. 펍지에는 다양한 무기가 존재하며 플레이어들이 선호하는 무기도 다양합니다. 이러한 선호도를 반영하기 위해 2023년에는 샷건 계열의 DBS와 탄탄한 매니아층을 가진 7탄 AR AKM을 6레벨로 출시했습니다. 2024년에는 성장형 무기 출시 간격 또한 조금씩 조정해 나갈 계획이며 여러 방면으로 새로운 시도를 계속해 나가려 합니다. AR, DMR은 물론 최근에는 샷건, SMG, LMG까지 다양한 무기군에 대한 여러분의 목소리를 확인 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기를 동시에 선보일 순 없겠지만 점차 선택의 폭을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성장형 무기 재출시 계획입니다.
지난해 2023년 블랙마켓을 통해 플레이어분들이 오랫동안 원했던 과거의 성장형 무기들을 다시 만나볼 기회를 마련했는데요. 2024년에도 풍성한 블랙마켓 이벤트를 준비 중이며 아직 선보이지 못한 더 많은 무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올해도 만족도 높은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여러분께 소개한 크로마, 키리팩트 등의 새로운 기능들을 통해 성장형 무기 사용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 외 앞으로도 성장형 무기의 가치와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도전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성장형 무기에 대한 새롭고 흥미로운 변화에 지속적인 관심과 피드백을 부탁드립니다. 라이브 서비스에서 가장 기본이지만 또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매치메이킹입니다. 올해는 보다 건강한 매치메이킹 환경을 위해 다양한 변화들을 적용해 볼 예정입니다. 펍지 배틀그라운드의 매치메이킹은 매우 다양한 요소들로 이루어지는데요. 핀과 같은 연결 안정성, 매칭에 소요되는 시간, 플레이어의 실력, 사용 언어 등을 조율해 매치를 성사시킵니다. 매치메이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며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플레이어 실력에 맞는 매치메이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실력에 맞는 매치메이킹인 MMR에 집중해보고자 합니다. 매치메이킹 레이팅, 즉 MMR은 매치메이킹을 위해 사용하는 내부적인 수치로 비슷한 실력 수준을 가진 유저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MMR은 라이브 서비스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유저분들에게 더 나은 매치메이킹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별 맵 로테이션입니다. 맵에 대한 선호가 지역별로 모두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각 지역 선호에 기반한 맵 로테이션 플랜을 단계적으로 적용 중에 있습니다. 안정적인 매치메이킹, 실력 기반의 매치메이킹에 더불어 유저분들의 맵에 대한 선호도, 선택권 역시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맵에 대한 개개인의 선호가 게임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2024년에는 지표뿐만 아니라 플레이어들과 소통하며 플레이어 여러분들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치메이킹이 원활히 동작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매칭이 원활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소통을 시작할 예정이고 매칭이 원활히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매치메이킹 변화에 대해서는 유저분들과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개발자 노트를 준비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향후 장기적으로 일반 매치에 포함되는 봇에 대한 고도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의 봇은 누구나 봇임을 인지할 수 있고 배틀로얄과 유동적으로 동작하지 않아서 봇으로 인한 몰입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봇이 단순히 킬이나 인원수를 위한 장치라기보다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교전 상황을 연출할 수 있는 봇을 만드는 것이 현재 목표입니다. AI에 대한 심도 있는 R&D를 진행하여 봇이 유저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도록 행동 패턴을 세분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예를 들어 봇이 팀원을 살리기 위해 연막을 뿌리고 뛴다거나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시는 기울이기나 지그재그 무빙을 대인 전투에서 사용한다는 것을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기존의 게임 플레이를 너무 어렵게 하거나 비숙련 유저들을 적응하기 어렵게 만드는 방식으로는 만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한 봇이 오래되고 복잡한 시스템인 만큼 당장 빠르게 업데이트를 하기보다는 완성도를 중심으로 길게 보고 신중하게 업데이트하려고 합니다. 플레이어 여러분들께서도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 올해는 테스트 서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기존 테스트 서버는 안정성 확인과 피드백 수집이 주 목적이었습니다만 라이브 서버와 별도로 설치, 업데이트가 필요해 접근이 쉽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라이브 서버에서 콘텐츠를 테스트하는 공간을 마련해 누구나 쉽게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가오는 3월 업데이트에서 테스트 서버가 아닌 아케이드에서 SMG 리밸런스를 테스트할 수 있게 됩니다. 경쟁전은 펍지의 정체성을 그대로 담고 있는 콘텐츠입니다. 라이브 서비스의 고도화라는 방향성 아래 24년 경쟁전 또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첫째, 24년에도 일반 매치, 경쟁전, e스포츠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강화하여 생동감 있는 경쟁전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23년도에 비상호출과 접이식 방패 등 다양한 아이템들이 경쟁전과 e스포츠에 도입되어 다양하고 재밌는 장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올해도 신규 맵은 물론 다양한 아이템들 도입하여 더 다양한 플레이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4월에는 론도를 경쟁전에 추가하고 하반기 e스포츠에 론도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는 게임과 하는 게임이 일치되어 더욱 생동감 있는 게임이 되길 희망합니다. 두 번째, 도전해보고 싶은 경쟁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경쟁전 보상 개편이 필요하다고 많은 플레이어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24년도에는
시즌 종료 보상이 충분한 동기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본인의 티어를 뽐내고 시즌을 기억할 수 있는 티어별 보상이 제공됩니다. 티어별 보상뿐만 아니라 경쟁전 플레이만으로도 획득할 수 있는 추가 보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쟁전을 지속적으로 플레이하여 고티어가 아니더라도 개개인이 자신만의 목표를 설정하고 보상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쟁전 티어 시스템이 여러분의 실력을 더욱 정확하게 반영하고 경쟁전의 명예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랭크 포인트, RP 로직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변경을 통해 랭크 포인트 산정 시 킬이 기존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비슷한 실력을 가진 유저들이 서로 경쟁하며 경쟁전 티어에 대한 성취감과 자부심을 더욱 느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내부 시뮬레이션으로는 한계가 있어 4월 29 시즌에 시범 적용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을 받고자 합니다. 오랜만에 진행하는 경쟁전 업데이트인 만큼 경쟁전이 정말 경쟁전다운 경험을 줄 수 있도록 추가적인 다양한 업데이트를 준비 중입니다. RP 로직을 제외한 주요 컨텐츠는 6월에 정식 업데이트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클랜이라는 기능을 벌써 많은 분들이 이용해주고 계신데요. 아직은 클랜의 콘텐츠가 부족한 상태이고 플레이어들로부터 더 많은 할 거리를 원하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2023년 클랜을 런칭한 이후 더욱 많은 유저들이 즐겁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콘텐츠가 필요할까 꾸준히 고민해왔고 그 새로운 콘텐츠를 2024년에 플레이어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클랜을 통해 꾸준히 플레이어들 간 소통하고 함께 플레이하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크게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클랜 전용 미션인데요. 클랜원들이 함께 수행하는 공동 목표와 개인이 수행 가능한 목표로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클랜 활동에 재미를 더하고 보상까지 얻을 수 있는 형태입니다. 우리 클랜원들이 열심히 활동했다면 그에 맞는 우리만의 특별함도 다른 플레이어에게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 클랜 활동 정도에 따라 클랜에서 사용 가능한 교환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활동한 클랜은 차별화된 클랜 태그 등 특별한 요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외에도 다양한 클랜 관련 콘텐츠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2023년이 클랜이라는 기능을 플레이어들에게 처음으로 선보인 한 해였다면 2024년은 클랜의 더욱 다양해진 콘텐츠로 플레이어들이 즐기는 한 해로 만들고 싶습니다. 올해도 펍지가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UGC와 언리얼 엔진 5 업그레이드입니다. 먼저 플레이어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UGC 모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세계와 룰을 만들고 지인 혹은 다른 플레이어와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펍지가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도록 목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플레이어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언리얼 엔진 5 업그레이드입니다. 현재 펍지는 언리얼 엔진 4를 이용하여 개발하고 있고 이를 상위 버전인 언리얼 엔진 5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언리얼 엔진 5 교체에서 플레이어분들이 가장 기대하는 요소가 바로 비주얼적인 변화일 것입니다. 현재 개발팀은 언리얼 엔진 5 교체로 최고 퀄리티의 비주얼 변화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캐릭터, 차량, 무기, 월드 등 모든 요소의 비주얼을 업그레이드하고자 합니다. 플레이어들이 가장 크게 체감 가능한 요소를 말씀드렸고 엔진이 변경되면서 다양한 요소들을 변경과 유지하며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두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펍지의 상징성과 고유한 게임 플레이를 유지하면서 오랫동안 사랑받는 게임으로 만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치지트실 김상환입니다. 24년도 안치지트 방향성을 공유드리기에 앞서 먼저 23년 작년 한 해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FTP로 전환된 22년에 이어 24년도는 매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저희는 23년 공정한 게임 환경을 만들기 위해 크게 세 가지 키워드, 대응력 강화, 재진 억제, 소통 강화를 하고자 했습니다. 이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작년에 진행했던 주요 안치지트 대응들과 변화를 플레이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응력 강화 측면입니다. 자체 안치지트 시스템 자키토스의 신규 기능 추가 및 개선을 하여 팀 감지력을 증가하였고 이를 통해 23년도에는 22년도 대비 약 33%가 증가한 약 319만 계정이 영구적으로 이용 제한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클라이언트 보안 취약점을 수정하여 치터 개발자들의 허들을 높였으며 개발자 일지에서 소개드린 안티 ESP와 같은 다양한 안치치터 기능들을 적용하여 원천 방어를 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치터들의 재진입 억제를 위한 몇 가지 개선 작업도 진행했습니다. 23년도 상반기 안치치터 리뷰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22년 10월 이후 하드웨어 밴 우회가 증가하여 저희들이 보고 있는 지표의 악화와 유저 여러분들의 플레이 경험 또한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순위를 높여 개선과 대응을 진행하였으며 현재는 안정화된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치터들의 경쟁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기존 SNS 인증 외에 TTS 인증과 재인증 등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치치터의 전통적인 기술 외에 딥러닝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우선 치터들의 계정 수급처 중 하나였던 서바이벌 마스터리 레벨 어뷰징 대응을 위해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기 시작했으며 치터의 특징을 활용한 다양한 모델을 적용하여 일정한 성과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3년은 여러 측면에서 개선이 있었지만 이전 시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아진 것이며 여전히 많은 개선이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치터가 적은 상태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더욱 공정한 게임 환경을 만들기 위해 24년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개선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응력 확대를 위해 안치치트 솔루션의 신규 기능 개발과 기능 개선을 통해 게임 내 치터들을 더욱 빠르게 탐지하고 제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격, 이동 등에 대한 게임 취약점들을 보완하여 팅 기능들이 개발되지 않도록 원천적인 방어도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딥러닝 기술을 치터 분류 및 대응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우선 에임봇, ESP 등 치터들의 특징을 학습한 딥러닝 모델을 개발하여 일부 적용하였으며 앞으로 대응 범위를 점차 넓혀 나갈 것입니다. 콘솔 플레이어 분들께서 꾸준히 말씀 주셨던 키보드 마우스 사용을 데이터적인 측면 외에 기술적인 탐지를 위한 R&D를 시작했습니다. 23년도에는 경쟁전에 중점을 두었다면 14년도에는 경쟁전뿐만 아니라 일반전과 다른 모드에 대해서도 이전보다 개선된 수준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앞서 말씀드린 대응력 확대를 진행하는 것에 더해 치터들의 일반전 진입 억제 등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 중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들은 보다 구체화된 내용으로 다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어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언급해 주시는 조사를 위한 일시적인 게임 이용 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개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커뮤니티 상에서 언급되는 오해를 정정드리자면 친구만으로 이용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며 친구와 게임 내 다양한 패턴 및 플레이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치가 취해집니다. 다만 그중 신고가 트리거가 되거나 혹은 신고의 활용 비중이 비교적 높은 조치에서는 선량한 이용자들에게 잘못 적용될 수 있는 리스크가 비교적 높은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신고와 같이 플레이어 본인이 좌우할 수 없는 요인들을 이용 제한 조치에서 활용하지 않도록 제거하는 한편 앞서 언급드린 에임봇, ESP, 반동 제어 등 치터들의 특징을 학습하여 분류하는 딥러닝 모델을 다수 개발하여 이를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선량한 플레이어 분들이 해당 조치가 잘못 적용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물론 플레이어 분들이 주시는 신고는 이용 제한 조치에서 활용 비중을 낮추거나 대체할 뿐 부정 행위 트렌드를 파악하거나 치터 의심자를 분류하고 대응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로서 계속 활용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4년도에는 안치치트와 관련된 이슈나 성과에 대해 플레이어 여러분들과 가감없이 소통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한 성과나 계획에 대해서는 개발자 일지를 통해 플레이어 여러분들께 공유 드릴 것이며 지금보다 나아진 소통과 의견 청취 방안도 계속 고민하고 개선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배틀그라운드 7주년의 주인공입니다. 감사합니다. 배틀그라운드 지난 7년을 기념하여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에란겔에서 저 김태현을 찾아보시고 리듬 코드를 획득하세요. 파밍 그만하시고 하늘을 올려다보세요.